3월 1일 3시 55분 56분. 자, 올라가 주세요. 자. 오 마이 갓. 3월 15일. 하고 78.4kg. 미호 TV의 뚱뚱한 미호 트레이너 남편 택입니다. 네, 저랑 마지막 인사하는 날. 왜냐? 뚱뚱한 미호가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오늘 이제 3월 1일부로 미호가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밝은 날인데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밝은 날이지? 죽음의 날? 편안하게 할 거야, 운동? 아니, 죽으려고 할 생각이 없어. 오빠도 마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 아니라 나를 살려주려고 아니, 그런 그럼. 마음으로 해야 돼. 여기서 저희가 소개를 해야겠죠? 바로 탈에서 구하소서. 오늘부터 2주 동안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빠졌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건데요. 말 그대로 건강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죠. 이걸 먹음으로써 장의 배변 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 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나 지금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 뭐? 우리 집이 화장실 두 개라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지금부터 미호TV와 함께 어떻게 운동하는지 2주 만에 효과가 어떨지, 몇 킬로 빠질지 다 같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제 몸무게 준비됐습니까? 네. 정확하게 핸드폰으로 오늘 날짜를 보시면 그림이 뭐야? 이거 내 핸드폰이 아닙니다. 오빠 핸드폰이야. 3월 1일 3시 55분 56분 올라가 주세요. 그대로. 자, 보면은 잠깐만. 잠깐만. 씨발.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 내가 한번 재볼게. 잠깐만. 일단 제가 75kg 정도 나가니까 몸무게가 잘못된 건지. 잠깐만. 74.7 맞는데? 잠깐만. 자, 올라가 주세요. 자. 오 마이 갓. 진짜. 3월 1일 86.6kg입니다. 눈이 엄청나게 커진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주 뒤에 엄청나게 많이 살 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러닝머신이 없으신 분들은 뭐 사이클을 타셔도 되고 줄넘기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미호가 운동을 너무 많이 쉬었기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근력운동을 한다던가 무리하는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주 동안 뭘 할 거냐, 러닝머신 1시간, 스쿼트, 그리고 와이드 스쿼트, 그리고 복부 운동, 딱 요렇게만 4가지만 2주 동안 할 겁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요 운동을 루틴을 한 번 더 하시면 더 효과가 좋겠죠. 자, 다이어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단이에요. 근데 식단 너무 어렵게 하면 막 닭가슴살에다가 샐러드에다가 뭐 브로콜리, 와 이거 머리 아파. 너무 귀찮아. 그래서 2주 동안 제일 간단하게 식단을 관리했는데요. 이렇게 점심 맛있게 먹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밥은 평생 먹는 게 보다 두 배로 줄였어요. 정도는 뭐 할 수 있잖아.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그죠? 자,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살 빼려면 운동해야 되는 거랑 식단이랑 제일 중요한 게 다 아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쉽게 보지는 시간이랑 같이 살 빼봅시다. 저 인생에서 안 해본 다이어트 없거든요? 정말 진짜 많이 빠질 때가 한 달에 한 6kg. 그때는 대박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6kg로 배부르지 않을 거야. 우리 집에 러닝머신이 꽂아놨습니다. 네, 코끼리 위해서 만든 러닝머신이 아니었나 봐. 그래도 열심히 달려야지. 모델 미호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살 빠지는 과정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이 광고를 받았는데 근데 이럴 때면 내가 살 안 빠지면 광고 취소 완 안 할 거야. 5, 4, 3, 2, 1. 드디어 마지막 날, 1차 몸무게를 측정하는 날입니다. 제가 본 미호는 2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이다. 2주간의 다이어트 결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오늘 3월 15일 올라가 주세요. 86.6km에서 과연 심호흡하시고 78.4km. 예! 그러면 발톱. 예! 잘했어. 아니 지금 초반이라서 솔직히 빠질 게 엄청 많으니까 좀 쉽게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 자신이 있습니다. 코끼리에서 하마촌도 되는데 모델 미호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앞으로 저희는 쭉 달릴 겁니다. 살에서 구화소소와 함께 2주간의 다이어트 여정은 끝났지만 아무튼 우리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이어트를 살에서 구화소소랑 같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미호의 다이어트는 끝나지 않았다. 한 달 뒤 과연 미호의 몸매가 얼마나 변할지 기대해 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미호가 약 2주 동안 8.2kg 정도를 감량을 했거든요. 8.2kg요? 네네. 아,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예, 네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매를 해서 구매하지 마시고 계약 연장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럼 두 번째도 같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 아, 그럼 저희는 감사하죠.